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당당히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다음은 이준우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가평군 청소년의회 의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가평군 청소년의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가평군의 청소년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가평 관내에 부족한 문화시설에 대한 방안, 치매를 앓고 계신 어르신분들을 위한 카페 운영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 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8월 3일 최다빈 의원님 등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회 가평군 청소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의권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의가 없으시므로 남궁성경 의원님과 김태리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현주 가평군 희망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가평 후자이머 환자들을 위한 카페 관리 추진 방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츠하이머 카페는 여타 다른 치매 기관과 어떤 점이 다를까요? 미리 밝혀지지만 질병이 직접적인 치료를 원할 경우에는 병원이나 치료센터 등을 이용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기관들은 조금 더 본격적인 치매 치료 그리고 예방에 집중하는 반면에 알츠하이머 카페는 그것보다는 교육과 지원 부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알츠하이머 카페를 방문하게 될 경우에는 치매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이를 다른 사람과 나눔으로써 교통에 대처하는 방법을 조금 더 원만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환자들의 가족이 100% 부담했던 치매에 대한 부담을 지역 공동체가 분담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역시 높여줄 수 있습니다. 이해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위한 카페 관리 추진 방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십시오. 찬성 7명 반대 0명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평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위한 카페 관리 추진 방안은 권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 청소년들을 위한 교통복지 증진 방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층의 홍보와 새로운 혜택 측면 방안입니다. 학생층보다 더 시공적이고 효율적인 청소년층을 홍보함으로써 청소년층의 대중화를 이해합니다. 가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층 홍보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하려면 참가자들 뿐만 아니라 포스터를 보게 되는 청소년들에게도 자연스레 홍보가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호남권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호남권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그런데 청소년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청소년들 홍보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홍보 포스터 공모전을 어떻게 개최하실 생각이신가요? 공모로 공모전 개요를 내려보낸다면 청소년층을 소개해야 할 청소년이 포스터를 만들고 게시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층의 필요성과 혜택에 대하여 많은 지식을 수취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한배 의원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마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십시오. 찬성 6명, 반대 0명으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평 청소년들을 위한 교통복지 증진 방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 청소년의 문화복지 활성화 방안을 상정합니다. 가평 지역 학생들이 자유롭게 문화, 진로에 대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많은 문제들 중 위의 모든 문제점을 포괄하는 공통점이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시설의 수와 활용도의 사업의 효용성 등을 조사한 후 비교하여 청소년 문화복지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는 문화발전보조금 등을 마련하여 편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프로그램을 따로 준비하실 계획입니까? 네. 청소년 문화 은집 1층에 청소년들이 기획한 기업의 가게를 설립하여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뿐만 아니 장애를 가진 성인들을 고용하여 장애인의 일자리를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회의가 없음으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십시오. 재정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평 청소년 문화복지 활성화 방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직접 의회를 체험을 하고 나니까 제 진로에 대해서도 조금 더 명확해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평소에 할 수 없었던 경험을 한 거에 대해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본인이 삶의 현장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또 의회에서 이렇게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같이 나오셔가지고 정말로 구체적이고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